오늘 그 나오실 분은 아, 실제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. 아 그렇죠, 그렇죠. 방송에서 이제 제가 예,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많이 뵀지만.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 우리 그 박승희 예, 디자이너십니다 지금 디자이너. 일로세요, 일로세요.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의 박승희, 박승희 동메달입니다. 멋져라!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았습니다. 빙상 역사상 쇼트와 스피드 두 종목 올림픽 출전한 최초의 선수.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저는 은퇴 후에 굉장히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. 아니 그러니까요. 아니 보통 그 은퇴를 하신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 코치 연수를 좀 가신다든가. 그렇죠. 아니면 이제 그 스케이팅 꿈나무들을 좀 가르치는 네. 곳으로 좀 이렇게 계신다든가. 네.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그러니까. 것 같아요. 네. 아니 그 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방 디자이너를 하시게 됐는지. 근데 저는 사실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네. 다른 쪽에 패션 쪽에 있었고 아 그래요? 네. 근데 이제 어쩌다 또 운동을 하게 됐고 너무 또 잘하게 돼가지고 원래 꿈이 그 운동선수가 아니고 꿈은 오히려 디자이너였어요? 네 원래 꿈은 디자이너 와 이것도 놀랍다 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오히려 지금 본인의 꿈을 찾으신 거네요? 그렇죠. 야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나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은퇴를 해야겠다 보통 뭐 다 선수마다 뭐 이제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면은 다음 올림픽에 한 번 더. 그렇죠. 근데 제가 뭐 운동을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워낙 이런 쪽에 꿈이 있다 보니까 운동은 시작은 했고 뭔가 이루긴 이뤄야겠고 뭐 이러니까. 그래서 일단은 올림픽 그 금메달을 따자. 네 목표를 잡고 금메달을 따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할 수 있으니. 아, 최대한 빨리 따. 아, 최대한 빨리 따고. 최대한 빨리 따야 내 꿈을 이룰 수 있으니. 네. 그래서 몇 살 때 딴 거죠? 제가 23살에 딴 거 같은데. 거의 첫 그 올림픽 출전에서 그 금메달 따신 거예요? 두 번째였는데 제가 아마 19살에 올림픽을 첫 출전했었는데 거기서 금메달 땄으면 은퇴를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야 이게 사실 목표가 확실한 분들이 있거든요. 아니 그래서 어쨌든 금메달을 따시고 네.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? 은퇴를 하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정도? 6개월 정도를 아예 쉬었거든요. 근데 이게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도 하고 평창에서 제 동생이 이제 저희 언니는 소치 때 은퇴를 했고 아 저기 지금 두 분이시잖아요. 어쩐지 마스크 위로 굉장히 낯익은 아 지금 맞아요. 삼남매신데 다 저 맞아. 스케이트를 하시죠? 저희 언니고 형부예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동생 아니시고? 네 형부. 근데 형부도 밴쿠버 올림픽에 출전. 아 진짜요? 네. 메달 따지 않으셨어요? 네 맞죠. 우리 스케이트가 좀 아니 집안이 네네. 완전 스케이트 진짜 집안이. 아 이거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때 마침 쇼트트랙으로는 내가 뭔가 이룰 거를 다 이뤘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스피드와 쇼트트랙으로 올림픽에 간 선수가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근데...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한 지 한 4개월 정도 뒤에 있었던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제가 선발이 돼서 됐어요? 네. 야, 이게 대단한 아니 그 같은 스케이트라도 사실 그 쇼트 트랙하고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네. 쓰는 근육도로 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. 다른데 전체 2위를 기록하며 당당히 국가대표에 뽑혔습니다. 쇼트 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바꾼 지 석 달도 안 돼 이뤄낸 성과로 세계 챔피언 이상화의 기록에도 불과 2초 정도 느린 기록입니다. 이제 이 친구가 됐을 때 제가 나가서 제가 떨어졌거든요. 이게 비하인드인데 제가 선발이 되고 언니가 그 순위 바깥으로 네. 아 언니가 떨어졌어요? 안 나오셨으면 승주 씨가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 자리로 제 방 제 침대로 이제 선생님. 아 야 이건 뭐 그런. 네.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 은퇴. 은퇴했어요. 아 바로 또 은퇴. 네. 다음 날부터 그냥. 아니 집안이 뭐 이렇게 은퇴를. 야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하시네. 괜찮아요. 옆으로 밀어줘. 밀어줘. 16초 11 4위 기록. 아 잘했습니다. 마지막인 만큼 올림픽 정신이
지금 스케이팅을 보여줬거든요. 아니 저희 그 국가대표 이야기를 조금 또 좀 해보자면 이 선수촌에 입소하면은 받는 수당이 있는데 그걸로 수당이 있었죠. 예. 제가 있었을 때는 하루에 3만 원? 하루에 3만 원? 네. 그러면 그 수당으로 뭐 하셨습니까? 그냥 인터넷 쇼핑을 엄청 했던 거. 그 안에서? 그 택배가 진짜 엄청 오고. 그래 밖에 못 나가니까.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뭘 시켰는지 아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가지고. 훈련 마치고 들어서 박스 하나가 딱 앞에 있으면은. 아 태능 선수촌에도 들어가는구나 택배가. 그럼. 혹시 저 승주 씨의 가장 큰 낙은 뭐였습니까? 저도 택배. 뭘 주로 택배로? 예. 그냥 이제 주말에 외박 나갈 때 입을 옷들이나. 그 작가님 보려고. 아 네. 와 우리도 엄청 설레겠다. 네. 성인 씨는 혹시 뭐가 나아기였습니까? 저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자체 좋아. 한 해밖에 없어가지고 1년밖에 없었어. 아 이게 좀 아, 성인 씨 입장에서 약간 서운하시겠어요. 그, 예, 아 1년밖에 없어서 그럴 수 있다. 아니 그 내 인생 경기를 좀 인생 경기를 하나 뽑는다면. 오 너무 많은데요. 저 아무래도 그 소치 때 소치가... 넘어지고서도 그 아 예. 진짜 넘어졌습니다. 아... 됐어요. 왼쪽에서는 이쪽에서 해야 됩니다. 앨리스 크리스티. 아! 뒤에서 아! 손 보세요. 손. 자, 앨리스 크리스티가 무리하게 들어갔어요. 앨리스도 밀어요. 네. 두 선수에게 밀립니다. 금메달 까미긴 했습니다. 하지만 동메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. 그거 보세요. 끝까지 뛰기 위해서 네. 일어나서 쓰러졌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? 그냥 2등 해야지 이런 생각. 쓰러져. 아 뭐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냥. 어 보통 그러면 끝났다 씨. 아이. 야 이거 씨. 이런 생각 같은데 2등 해야지. 네 왜냐면 뭐 제가 빨리 일어나면. 할 수 있었던. 네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한 번 다시 넘어지는 그러니까요. 바람에 이제 3등이 됐죠. 그래서 아쉽죠. 아 근데 이제 가방 디자이너가 됐어요. 디자이너가 된다고 했을 때 좀 주변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아요. 우선 가족은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걸 아셔서 딱히 반대는 안 하셨고요. 네. 근데 이제 스케이트 같이 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위에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뭐 운동 쪽으로 사실 루트를 잡으면 좀 안정적인 네, 그렇죠? 안정적인 네.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선택을 했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가방 디자인 공부도 좀 따로 좀 하신 거예요? 제가 원래는 그 운동을 하면서 병행으로 의류 쪽을 패션 쪽을 많이 배웠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따로 어디 다니면서요? 네 다니면서 배우고 했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좀 제가 공부한 거는 가죽이랑 그 소재들 이런 거를 많이 공부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된 것 같아요. 어, 저 지금 언니가 메고 계신 순주 씨가 메고 계신 가방이 그겁니까? 네. 아 귀엽다. 그 중에 하나인데. 아. 네. 저 약간 의도를 가지고 좀. 아 너무... 아니 아니요. 데일리 백이에요. 데일리 백. 마침 타이밍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니까 순주 씨가 꺼내더니 만지작해서. 그럼 승희 씨가 저거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? 디자인을 하고 정말 발로 뛰어서 다 생산도 맡기고 뭐 이렇게. 아 직원분들도 있잖아요, 근데요. 직원분들이 없어요. 저랑 언니랑 둘이 하고 있고. 아 그럼 서로. 아 이사님, 뭐... 저 이사님. 이사님이에요? 아, 어 이사님. 네. 아, 한 분은 대표님, 두 분 일하시는데 한 분은 이사님. 네네. 그 첫 주문 들어왔을 때. 그때 저 난리 났어. 저랑 언니 소리 질렀어요. 어떻게? 그때. 그 저희가 12시에 오픈했는데 5분 전부터 막 둘이 새로 고침을 계속 눌렀어요. 막 너무 긴장돼가지고. 네. 근데 이제 첫 주문이 딱 들어왔는데 저랑 언니가 첫 마디가 이렇게 팔라도 되는 거냐고. 어떤 사람이 어쨌든 주문해 주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이렇게 진짜 팔리는구나 이런 생각. 네. 그리고 더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박승희라고 맞아요. 하는 사람에 대한 또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실망감도 클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약간 그 마케팅 쪽으로 만약에 이제 하고자 마음 먹었으면 쇼트트랙복 이렇게 입어서 여기다 이제 백을 메고 박승희가 만드는 국가대표 아, 핸드백. 구글까지 쓰고요. 구글. 아 쓰고 넘어졌지만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. 뭐 지금 반응은 어때요 좀? 아 뭐 초반에 약간 바짝 되다가 지금 조금. 좀 약간 그래.
아, 초반에 좀 빠짝대다가 지금은 좀 약간 그렇습니까? 아, 네. 뒤에서는 뭐 잘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잘 안 되는 건 아니다. 제가 욕심. 아, 오케이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가끔 저녁에 한 10시, 11시쯤에 언니한테 카톡이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. 대표님, 주문이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보내세요. 아, 이사님이? 네, 이사님께서. 네. 보내시면 제가 그런가요? 하고 들어가면 이제 하나 이렇게 들어오고. 그러니까 아, 너무 기쁜 거예요, 막. 하나 들어오는 게 어디예요?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네. 막 새벽 막 언제든 막 항상 문자를 그때만 대표님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. 아, 아 새벽에도 주문이 들어와요? 늘 체크를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일 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. 아는 사람보다 좋지, 아는 사람. 제가 제가 아는 분입니다 하면 약간 기분 많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. 아는 분입니다. 네. 이게 아는 분이 주문하면 감사하긴 하지만 아, 감사한데 기쁨이 조금 덜하다는 얘기죠. 뭔지 알겠어요. 아니 오늘 저 공통 질문을 네. 한번 우리 또 조셉이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제 시간이 또 왔네요. 네. 제 시간이요? 네, 제 시간이죠. 공통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저 유퀴즈 따로 시간이 없는데 아,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이 종이를 잡아볼 수 있는 예. 특별한 시간 아, 없으셨구나. 아, 저는 없어요. 예. 저는 그냥 디제이님과 마찬가지입니다. 들어가 볼게요. 네, 네 들어갑니다. 네. 서면서 지나온 길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험난했던 길. 험난했던 길은 그냥 운동선수였을 때? 왜냐하면 이게 저는 항상 16살 때부터 누군가와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고 그리고 되게 어린 나이에 올림픽이라는 걸 나갔었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저는 십몇 년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. 근데 앞으로도 또 왜냐면 가방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또 험난한 길들이 또 운동과는 좀 다른 게 운동은 기록이 정말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랑 패션 쪽에 이런 걸 하면 약간 자기 취향도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, 조금 덜 부담. 아 그렇다면 좀 다행이네요. 네. 아 혹시나 또 저는 승인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까봐 조셉이라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저는 그냥 살아요. 네, 그냥 저, 살아봐요. 저는 그냥 살아요. 그리고 길이 보이면 걸어요. 네. 음식이 보이면 먹고 네. 피곤하면 자고 네. 또 아침을 맞이합니다. 네. 좋아요. 아,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아, 우리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내 동생 승희는 내 처제 승희는 그냥 어릴 때부터 저도 생각을 했던 건데 표현은 안 했지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뭔가 남들이 보기에 어렵고 힘든 일도 그냥 수더분하게 그냥 뭐 별거 아닌 듯이 그러니까 끝도 늘 해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. 자랑스러워요. 우리 저기 성희 씨는요? 성희 씨는요? 전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.